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가 한때 고갈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민관 합동 소속이 단속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데 어민들도 이참에 자발적으로 그물 코를 키우고 조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어자원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찬 연한 대게로 유명한 영덕군 축산항. 자망으로 불리는 대게잡이용 그물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대게 그물코는 직경 240mm인데 올 연말부터는 255mm로 15mm 더 커집니다. 남획되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민들 스스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선택한 겁니다. 빵개나 이 체장 미달이 일부는 많이 걸러나가고 법적으로는 개정된 게 아닌데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인 현행 조업 기간을 한 달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10여 년에 걸친 강력한 불법 조업 단속에 힘입어 대개 어자원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노력한 만큼 어자원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10년 전에는 거의 고갈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진 편이고 우리가 민간 가십선도 많이 자주 하는 편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편입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대게 오획량은 2007년 4,100톤에서 10년 만인 2016년에는 1,300톤까지 떨어져 4분의 1 토막 났지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세입니다.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게를 지키겠다는 어민들의 노력이 보다 뚜렷한 어자원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